다음은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지나간 옛적에 무령무변한 불가사의 아승지급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운내음순왕화지 타타가다아라 삼맥삼불타이시고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요 커버 이름은 희견이라 그 부처님 법 중에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엄이라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청덕이며 두 아들을 두었으니 첫째는 이름이 정장이요 둘째는 이름이 청아니라였느니라. 나무아미다불. 자, 이 묘장음품을 하기 전에 아까 다라니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좀 덧붙이면은, 다라니품은 모든 야광보살과 더불어서 모든 천신들이 법사를, 법사는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 분을 법사라고 합니다. 그 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라니품을 설했다, 다라니를. 이렇게 아시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법사라는 것은 법화경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이게 법사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참 법화경 강의를 들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라니품을요 많이 독송을 하면은 항상 옹호를 받고 마장을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제바달따품하고 이 다라니품을 독송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디 가서 참 누가 아이고, 요즘에는 꿈자리가 사납고, 뭐, 집안이 뭐가 그냥 자꾸 우환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 스님, 법사 스님이 그러는데, 이 다라니품을 자꾸 독송하면 좋다더라고, 책을 한 권 다 갖다 주면서, 이게 법사예요, 법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라니품을 독송하는 것보다도 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라니를 주고, 다라니를 주어서 보호하는 건 누구를 보호한다겠습니까? 법사!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사 되어버려야지. 법사 되어버려야지. 법사. 그럼 법사가 뭐가 법사냐? 법화경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것이 법사예요. 법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법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모두가 천신들의 옹호를 받고 야광보살의 보호를 받고 부처님의 수호를 받고 가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깜빡 잊어볼 뻔했어. 이 말을 안 해주면 큰일이거든. 그러면 법화경 헛공부요. 여러분들 모두 법사 됩시다. 법사 되어서 우리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천신들의 옹호를 받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묘장엄왕 본사품 여기에는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쭉 밑으로 보면요 인물들이 쭉 나와요. 열거됩니다. 27품은 무슨 드라마 각본처럼 엮어졌어요. 읽어보면은 드라마 각본이라고 하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법화경에는 이제 보면은 야광보살 본사품, 묘장엄왕 본사품, 이렇게 본사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사라는 말이. 그러면 과연 본사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래 앞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거든. 본사품이 뭔지를. 여러분 본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되지. 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본사가 원래 야광보살 본사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그냥 어떻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라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 본사와 본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생, 본사. 자, 그럼 본생부터 설명을 할게요.
본생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떻게 어떻게 살았다 하는 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얘기하는 것을 본생이야. 본생담이라고 해요. 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생 그 말은 부처님의 전생사를 본생이라고 한다. 알았어요? 본사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전생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그 차이예요. 본생은 부처님 바로 본인의 전생 이야기고 또 본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섭존자는 전생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야광보살이 전생에 뭐 면 억겁시대에 어쨌다. 이런 식으로 전생 이야기를 본사라고 한다. 그래서 묘장음왕의 본 전생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장음왕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여기 묘장음왕 본사품에 부처님의 제자 그 몇 분의 전생 얘기가 나와요. 묘장음왕 임금, 묘장음 임금, 그리고 부인 정덕이, 정덕 부인, 또 두 아들인 정장 정안, 이렇게 네 식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한번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저 앞 야광보살품에서 야광보살이 몸을 태우는 그런 신심으로 공양을 올렸고, 또 몸으로서 자기 몸을 바쳐서 법화경을 유포시킨 이야기. 그리고 또 묘원보살품에서는 악기와 음악, 노래 이런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음성 공양으로 경을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아까 여러분들 참불가 불렀죠? 참불가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노래 부를 때도요, 항상 참불가를 많이 하세요. 참불가를 배워가지고 쓸데없이 딴따라딴따라 하는 거 해봤더니 아무 이득이 없어. 정말 참불가 입에 나왔다 하면 그건 복이 팍팍 쌓이는데 딴따라딴따라 해버리면 복이 자꾸 없어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둥글고 또 안 밝고 이런 것만 하라고 말이요. 항상 그 차에도 쓸데없는 뭐, 아 스님 이 음악 좋죠. 언젠가 아무것도 아닌 음악 갖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다가 참불가를 틀어놓으라니까. 참불가 알았어요? 참불가. 예. 어쨌든 그런 악기와 묘 그래 그렇게 자꾸 참불가를 많이 하면 다음에 묘원보살 되어버려. 묘원보살 음성이 참 좋아져요.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러면 참불가 부처님을 찬탄을 많이 하는 노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거기서는 뜻과 서원. 관세음보살님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 대비어 원으로 구원하겠다 하는 또 법화경을 널리 유포시켜서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되는 성불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원.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광보살, 묘원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이런 대원이 참으로 어려워. 그래서 아까 다라니 품으로 바로 그런 법을 전하는 일을 하는 법사를 보호하는, 옹호하는, 보호해주는 다라니를 주신 거예요. 그게 다라니 품입니다. 이 다라니까지 탁 얻고 나니까, 야, 다라니까지 우리가 모두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라니 다 얻었잖아요? 이제 다라니를 얻어버렸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다라니를 얻어버렸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이제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무서울 것 없이 두려운 게 없어. 그리고 여기에 묘장엄한 본사품은 무서움 없는 그런 등력을 해가지고 가피를 얻어가지고 삿된 데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구원하는 구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저 앞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은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은 그런 사람에게 차비를 베풀어서 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묘장엄왕 본사품에는요 삿된 외도를 믿는다든지 또 불교를 없애려고 한다든지 법화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제도를 하려고 한다. 나 법화경을 그냥 막 없애버리려고 막 와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람도 그냥 제도하려고. 여기서 묘장엄왕은 다른 외도를 믿는 나쁜 임금으로 나오고
이 내용에 보면 왕비와 아들 둘은 불심이 돈독하고 법화경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왕비와 아들들이 이 묘장음한 본사품에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큰 성원, 이 사법을 일으켜가지고, 응? 다란이를 얻어. 사법을 탁 일으키니까 다란이를 얻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다란이를 얻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외도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를 제도하는 예,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어요. 이 묘장음한 본사품이 자기 아버지를 제도하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줄거리예요. 먼저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해야 좀 쉽거든요. 파악이 되셨죠? 바로 이 묘장음한 본사품은 어머니와 아들들이 이제 법화경의 힘, 다 다라니까지 얻어가지고 그 다라니의 위실력을 얻어서 그 어려운 아버지 또 임금인 그 묘장엄왕을 이제 제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모두 읽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최고의 효도는 올바른 부처님 법 바로 법화경을 설을해서 믿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이 법화경을 믿지 않고 불교를 믿지 않으면 부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요. 그 부모에게 법화경을 설해주고 자꾸 부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요. 그러니까 부모 언중경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언중경 법문을 듣고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세존이시여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귀중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높고 높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부모 언중경을 널리 유포시켜라.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했어요.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귀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 큰 효도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부처님의 경전인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아시도록 읽어드리는 것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냥 암에 걸려서 막 그렇게 고통받고 그런다고 해서 이 테이프 주면서 그거 듣든 안 듣든 틀어드리라고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렇게라도 좀 법화경이 뭔 소린가 한마디 귀에라도 좀 스쳤으면 이게 최고의 효도가 된다. 이 말이야. 효도 중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직접 뭔가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공덕을 짓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장엄왕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제도해서 그 아버지가 깨닫게 돼요. 도를 이루겁니다. 그래서 왕이 출가를 해요. 왕을 버려버리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도를 이룩해가지고 삼매를 얻게 돼요. 이렇게 묘장엄왕 본사품은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진을 좀 이야기해요. 정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왕에. 정진은 세 가지가 딱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세 가지가. 제일 첫째는 실천이야. 정진의 제일 첫째 조건이 실천이요.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이라 해야 돼요. 지속력. 첫째는 실천력, 두 번째는 지속력입니다. 하다 말다 해도 안 돼요. 하다 말다 해도. 내가 이 비단자루를 여기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한번 봐봐. 어때요? 스님이 들고 있는 게 훨씬 좋죠? 좋다네. 놔봐. 좋다야. 내가 이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먼저 올린다는 뜻으로 밥을 할 때마다 최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을 어떻게 비닐을 다 털럭털럭 들고 올 수 있겠느냐? 물론 안 들고 온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기왕이면 이제 좋은 비단으로 여기다가 하루하루 한 컵씩 하루 밥할 때마다 한 컵씩 모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라고 올렸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래 참 스님 말씀 기가 막히다. 더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느냐고 해. 한 3일 잘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쩌다 보니까 3일 못 넣어버리네. 그러면 3컵 넣어버려. 3컵. 그러다가 열흘쯤은 못 넣어버려. 그 다음에 10컵 넣어버려. 그러다가 허지부지 나중에 안 해버려. 없어져버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원에 우리 저 보살님 저 오셨네. 후원에 가보면 이 비단자루가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왜 와서 놔놓고는 안 가져가 버린가 몰라. 한 번으로 끝내버리고 말아버려. 이러지만 이게 지속력이 없어서 그래. 이건 정진이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다 말다 해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비단 이거 저 후원에 가면 저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이거. 비닐으로 가져오지 말고 꼭 여기 가서 이 가져가 갔다가 여기다 다 밥할 때마다 넣어서 그리고 절에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초하루 날 오면 오던가 가지고 오란 말이야. 알았죠? 네. 이제 이것도 했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집중력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실천, 두 번째는 지속, 집중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그냥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천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력이에요. 공부도요. 좀 하다가 그냥 밖에 나와 놀아버리고도 안 돼.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 기도도 그러잖아요. 집중을 해야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에 집중이 돼야 돼. 이게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것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정진. 기도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정진이 붙어야 돼. 기도도 바로 실천력과 지속력과 집중력이 합쳐진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렇게 실천력, 지속력, 집중력이 다 이루어져야 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음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은 화덕보살이구요. 정덕부인은 지금 불전의 광조장음상보살이거니 묘장음왕과 모든 권속을 가엾이 여김으로 저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그들이니라. 나무 이렇게 모두 보살이 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장음왕 보살품은, 본사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 모두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인, 왕비, 어머니, 또 아들 둘까지. 야광보살이 바로 그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모두 보살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장음왕 본사품이 끝나고 마지막 보현보살 권발품이 넘어갑니다.